말을 이제 빼드리는데요. 이 아들이 자기 아빠를 생전 처음 요토뱅 생활이 꽤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아빠를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 동안에 며칠 밤을 24시간을 아빠를 감병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며칠 뒤에 못하겠다고 이제 엄마한테 연락이 와서 또 동생한테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그 일을 마치고 이제 이 아들이 집에 왔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는데. 이 엄마도 기특한 마음이 있고 이 아들이 그 일을 해서 고마운 마음도 있고. 그런데 오자마자 이제 이 아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막 부어 있어요, 마음이. 사랑하는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단은 그 가운데서 자기가 수고하고 힘든 그것만 이제 이 아들 안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있는 이 연약한 영혼은 이제 엄마한테 이제 이러는 거예요. 오자마자 이제 뭐또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얼굴에 이제 마음이 부어있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엄마도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아무것도 안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쫄래쫄래 이렇게 아들한테 이렇게 가서 했겠죠. 눈치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한마디 툭 뱉는 거예요. 아무 말도 시키지 말고 나 혼자 이게 나가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정말. 괴롭히려고 쫓아다닌 게 아니라, 돕고 싶고, 뭐, 도와줄 뭐가 없는 거야. 미안.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이 아들은 엄마의 그것이 뭐란 소리야.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나가라는 거야. 여 정신이 누구의 정신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육체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열매들입니다. 사단은 이 열매를 끼치는 목적이 상처를 주기 위해서 끼치는 거기 때문에 그 열매에 가담한 일의 결국으로 우리의 영혼들은 상처를 입습니다. 이 친구가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아들이 당하는 것처럼 사단은 사망에 처하게 함으로써 상처를 입힙니다. 그 상처를 입은 이 친구가 며칠 전에 전화가 왔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거기에 꽂혀서 같이 이 사단의 정신 가운데서 가담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성령의 일에 연합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그때도 얘기를 또 같은 이런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네가 다른 방법으로 네 아들을 사랑하고 싶어 하지만 네 아들이 지금 필요한 건 뭐야, 형수가? 이랬더니 혼자 얘기해 놓는 거. 그래. 네가 주고 싶은 그것도 필요해, 네 아들한테. 근데 지금 필요하지 않아. 네 아들이 필요한 것은 지금 혼자 있는 거야. 그럼 네가 아들한테 베풀 수 있는 사랑하는 거는 기다려 주는 거야.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야. 너는 그럴 때 아들이 혼자 있고 싶다고 했을 때너 어떻게 했어? 나왔지? 그게 잘한 거야. 그게 사랑이야. 사랑하는 일은 기쁜 일이야. 근데 너는 분해하고 억울하고 상처받는데 그게 잘못된 정신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잘한 거야. 너는 네 아들한테는 지금 먹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마음을 뭐네 마음으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하지만 네 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혼자 있고 싶다라는 거야. 요 혼자 있고 싶어하는 아들의 마음을
받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네가 해줄 수 있는 그 주고 싶은 그것도 앞으로 주어져. 근데 요 기다리는 일이 없이 너왜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응? 너만 그랬어? 너 아빠한테 요런 거너몇 번이나 했어? 엄마는 너 아빠 가기 전에 며칠 동안 엄마 이렇게 힘든데도 아빠 24시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음식 챙겨드리고 뭐하고 그랬어. 이런 식으로 훈계하게 하려고 해. 기다리는 일 대신에. 이런 일이 하게 있으면 어떨까요? 이 관계는 더 악화돼서 정말 지금 요 분란이 일어나기 전에 아들한테 주려고 했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절대 실현되지 않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사단이 역사하는 이 마음에서는 이런 일이 끊임없이 내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좇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사단은 아들이 버릇없이 엄마 나가죠 이 얘기를 할때 책망하게 하는 일을 놓치면 이 아들이 더 엉망으로 더 배은망덕하게 갈것 같은 그런 인상을 뿌리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를 신뢰하면서 내가 어떤 요 아이의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자기의 유인에 이끌리면서 그 생명과 평안에서 사망으로 이끄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 육체의 지배 가운데 있는 요 지배 안에서는 절대 생명의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를 부인하고, 여기에서 죽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육체의 죽음을 이루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요 십자가에 죽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구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면 어떨까요? 요 일이 없이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에 사망 가운데서 사망의 일을 좇으면서 요 생명도 구하고 싶으니까 두 마음을 품는 일이 일어나는데, 요런 일 가운데서는 절대 성령의 일이 열매가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런 일들을 이 아이가 친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나누게 했을 때이 친구는 다시 화평을 얻습니다. 우리는 요 대학 가운데서 이 아들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런 일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를 위로하는 일은 절대 상대를 감정적으로는 지금 남을 흉보면서는 위로를 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절대 이 사단의 열매는 평안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학 가운데서는 절대 그 연약한 자들은 사단의 시험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죄인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지만 분명한 우리의 마음의 신호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은혜와 역사에 이끌려서 그 하늘의 원칙들과 하나님의 정신에 입각한 일들을 우리가 받고 나누고 했을 때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어떤 본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이웃들을, 가족들을 내 일상에서 취급하고 있는 그 열매들이 그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성령은 신실하고 근면함으로 우리의 상태들을 조명하여 주시고 비춰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에 참여함으로써 그 열매에 또 증인으로서 설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참 빛이 비춰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비추고 있고요. 그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는 일이 없으면 절대 그 빛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이나 그 논리들은 그 논리만으로는 요 일이 내 안에 입증케 하시는 그 실제의 역사에 체험적인 지식으로 그 영생의 맛을 보고 깨치는 요 즐거움에는 우리를 놓여있게 못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사귀는 일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일이 오늘 모든 심령 안에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의무와 본분 가운데서 신실히 들려지고 있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그것을 열망하고 사모함으로 그 일에 체험적으로 참여하는 증인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